국내를 넘은 세계, 그리고 더 넓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비상, 캐리가 선두에서 지휘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진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 8가지 중 하나는 바로 드론 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적인 단위로 투자와 연구를 거듭하여 택배용 드론의 실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 산업은 시간과 무게의 전쟁입니다. 많은 무게를 싣고도 오래 비행하기 위해 몸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모든 드론들의 목표입니다. 기존의 전기로만 움직이는 드론의 경우 기동 시간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커져야만 하지만 용량이 높은 배터리는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배터리를 소형화하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갈 길이 먼 과제로 전문가들은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게당 에너지 비율이 낮은 배터리 중심의 순수 전기 추진 방식보다 소형 엔진과 발전기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드론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제도 지원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군용, 산업용, 민간용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성장의 이면엔 하이브리드 드론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발전기를 아직까지 국산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해외 기업 제품들을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펜 구동용 전동기나 풍력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기 국산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이들은 무겁고 저전력이거나 수백 RPM급의 저속 구동만을 위한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드론용 발전기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드론 제품의 완전한 국산화와 더불어 미래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축방향 자속 영구자석 발전기 및 전동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된 캐리 AFM은 가벼우면서도 출력이 높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 장시간 운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3차원 설계 및 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소형 구동기계 장치들 전반에 응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기술로 현재는 5kW 사양의 축방향 발전기만 확보된 상태이지만 보다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동급의 경방향 발전기나 100kW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는 대형 장치에도 대응 가능한 사양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형 모빌리티의 시대, 각국에서 2025년까지 택배용 드론은 물론 드론 기술과 자동차가 접목된 플라잉카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캐리 AFM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질 K-플라잉카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버린 세계, 돌이킬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합니다. 드론 산업은 비대면이 일상화될 미래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거대한 기둥이 될 것이며 그 토대를 캐리 AFM이 다져나가겠습니다.